우리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익혀야 될몇 가지 과목들 중에 하나가 Matplotlib입니다. 파이플랫이라고 하는데 Mathematical Floating Library로 수학적인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머신러닝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막 등장합니다. 특히 수학적인 개념들이죠. 그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상상으로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시각적으로 어떤 추상적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익혀야 되고 또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 교재는 매플라립의 공식 사이트죠. 공식 사이트에 있는 튜토리얼 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니콜라 후디에라고 하는 분이죠. 니콜라 후디에라고 하는 분이 만든 매플라립 튜토리얼 하고 이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 에피소드 개수는 대략 100개 정도이고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numpy와 파이썬을 거쳤어야 됩니다. numpy와 파이썬을 모르면은 수업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수업 환경은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 온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지메일 아이디 있죠. 그 메일로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로그인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과 그리고 주파이트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파이트 역시도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가상 머신에 깔려 있는 여러분들의 주파이트에서 실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숫자를 수정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생성하는 것들을 한번 실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역시 직접 해보시는 거죠.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해보시고 또 바꿔가면서 해보시다 보면은 대략 5일 정도면은 전체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 다른 과목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그러니까 로보틱스 인공지능 로보틱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대략 10개 정도 과목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간단한 아주 간단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매플라립이고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또 과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